제일 짧은 거 엄마야 누나야? 괜찮습니다. 엄마야 누나야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? 아마 저랑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시골에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화정 1, 2에서 태어나고 살았잖아요. 얼마나 시골입니까?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들과 산입니다. 밤에 눈 감으면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그 파도 소리 듣고 잠자고 우리 엄마는 해녀였습니다. 아기 때부터 바다에 바위 위에 요람에 아기 놔두니까 엄마의 그 숨비 소리 알죠?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휴 하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갈매기 날아다니는 이거 보면서 제가 꿈을 키웠죠. 저 높이 나르는 갈매기처럼 나도 날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제가 변호사가 될지도 몰랐고 국회의원 될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꿈을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했지만 뭐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게 다 대한민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15살 때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하면서 엄마의 누나예요. 같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의원님도 박원규 씨를 좀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의원님 화이팅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시위상 의원님 화이팅! 네,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요.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.